여러분,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. 우리 머리 위에는 전 세계 공산주의 가운데는 가장 극단적인 나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국경선의 러시아는 공산주의의 오리진 원조입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중국은 아주 강력한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. 여러분, 이런 나라들을 머리 위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. 더더구나 더 어려운 것은 이 남한의 이 공사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어떤 노조, 언론, 그 다음에 학계, 그 다음에 수많은 이 많은 메디어들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. 한국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.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민족, 이 나라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.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도 힘들어요. 그러니까 나라를 기도로 살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. 제가 오늘 같은 날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. 한국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것이에요. 4절 이기상과 이기상과 이만 용서의